am from America. 어,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거나 그렇게 아니면 like a 생각했어요, Korean 저도. American 교포? 약간 이런 정도 그냥 아니면 어렸을 때좀 살다 왔다 이렇게 많이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저 사실 촌년이거든요. 충청남도 금산. 네, 알아요. 인삼으로 유명한 곳. That's right. 거기 아, 출신인데. 금산 딱 했는데 that's right 해버리니까. 금산이랑 that's right 되게 안 아, 그니까. 금산인데 데트라이트 나와버리니까, 진짜. 뭐,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인지 같아요. 부족. 아이, 근데 잘 어울려요. 아, 예, 가보면 그쵸. 자유로운 많이 분위기입니다. 좋아졌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다 다녔어요. 근데 어렸을 때 아빠가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연대보증인가? 빚보증? 빚보증을 이렇게 잘못 써주셔가지고 집이 정말 대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빨리 일으켜 보겠다고 아빠가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업했는데 그것도 망하고 막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초등학교 없다니 무슨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 어느 한옥집 같은데 그때 한옥이 좀 있었었거든요. 시골에 한옥 주인집이 있고 그 옆에 좀 진짜 약간 허름한 곳을 월세 같은 걸로 놨었어요. 거기 살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된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지? 봤더니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돈 친척분들한테 빚을 얻어서 치킨집을 장사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치킨집 뒤에 공터가 있어요. 그 상가 주민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짐도 쌓아놓고 이렇게 그럴 수도 하는 있겠죠. 그렇죠, 공터. 거기에 창고 진짜 딱 이거 한평 반이었었거든요. 그냥 물건 쌓아놓은 그런 창고에 거기 이제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 6년 정도 거기 몇 살았었어요. 살 때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아, 때까지. 중학생 여자아이가 거기서 네, 살았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 화장실도 없고 샤워하는 뭐 이런 세면대도 없어요. 그냥 세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공터에 보면 이렇게 수도꼭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호스 이렇게 연결해놓고 뭐 이렇게 물씩 뿌리고 거기서 세수하고. 아, 난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진짜로.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당연히 사는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불평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만 불평했던 건 화장실이 없으니까 큰일을 보러 가야 될때 상가 공용 화장실 있잖아요. 상가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나 너무 배가 아픈데? 여기 누가 있어? 그럴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 그 정도밖에? 진짜, 아, 너무, 아, 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되게 가난했었어요, 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금산 군차원에서 그때 좀 혜택을 좀덜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세민 아파트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뭐 이렇게 살게 해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세민 아파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를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부모님한테 엄마 나 과외시켜 주세요. 그런 게 없지. 내지는 학원 가고 싶어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알파벳을 알고 오는 거예요. ABCD를. 근데 저는 ABC를 쓸줄 모르는데. 그래서 씨 빨리 해야 된대 선생님에서 막 ABCD 막 Z까지 다 외웠는데 선생님이 소문자가 또 있대. 그래서 아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못하고 싫어하고 제가 그때 1학년 때 36번이었거든요. 그때 키가 좀 커서 36번이었는데 저희 반이 45명이었는데 근데 6번 6일 16일 26일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 영어책 읽기를 아, 시키니까 나는 시키니까. 이걸 읽을 줄 모르는데 THIS가 this라고 발음을 못하는데 그 책을 읽어보라니까. 그래서 막 한글로 야 이거 뭐라고 해서 밑에다가 this is 이렇게 막 써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던데. 아니, 저는, 아, 못 살진 않았는데. 아, 근데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러게 아, 그 디스 쓰셨어요 이즈 안 한글로? 써요? 다 쓰지 않아요? 아 근데 안쓴 친구들도 아, 있죠. 그래요? 아, 저는 썼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싫어하던 제가 갑자기 좋아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난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뭐였냐면 저는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뭐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아, 많잖아요. 그거 안쓴 사람도 있어요? 네?
아니 그게 계속 그게 아 그게 계속 생각나네. 아니 아 그게 되게 잘 영어를 못했다는 상징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려운 단어 밑에다가 써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얘기했던 privilege 이런 단어 좀 어려우면 privilege 쓰지만 this is까지는 안 써요. 아, 그렇구나. 그 혹시 this is도 쓰셨어요? 아, 진짜로? 예. 아니 저 중학교 때 못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하여튼 넘어가시죠. 네. 뭐 얘기하다. 그러니까 학원도 안 다니니까 집에 있는 날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뭐 이렇게 뭐 있지 하고 부모님 뭐 이런저런 물건 이렇게 만지다가 뭐 하나를 라디오 있잖아요. 네. 라디오를 딱 틀게 됐는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팝송 라디오. 아. 근데 그 라디오 노래가 꿀이었어요, 꿀. 아. It was just like honey, really. 아 근데 그러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있어요. 아 이거 나가요? 아 왜냐면 라디오 딱 듣고 꿀이라고 하는 거면 이게 세대가. 제가 저는 TV 봤어요. 80년생.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80년생. 아, 나이가 있어요. 아 그니까요. 라디오 감성 딱. 하니까. 라디오 감성. 아, 라디오 감성. 예. 그래서 그 꿀 가수 노래를 네.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영어로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뭐 하려고요? 엄마 나 5,000원 주세요. 왜? 엄마가 놀래. 왜 너, 갑자기? 너 좋은 우리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 사정 뻔해 아니까 막 돈 달라고 하는 스타일 아닌데 엄마 나 일단 줘봐. 그러니까 엄마가 줬어 돈을 믿고서 5,000원을.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레코드 샵으로 갔어요. 네. 요즘 친구들은 레코드 샵이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그 네이버 뮤직에서 다운받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네. 가수 제목, 가수 이름도 모르고 노래 제목 몰라. 라디오에서 그냥 중간에 들었으니까 네. 가긴 갔는데 아저씨 저 저기 테이프 사러 왔는데 아저씨가 뭐 노래 뭐 가수 누구요? 가수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제가. 아저씨 이거요 어떻게 되냐면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서 불렀어. 그랬더니 제 절대 음감을 들으시고 아저씨가 아 그 노래! 그래서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4,500원이었는데 그때 4,500원짜리 테이프를 사가지고 와서 그때 처음으로 영어의 문을 열었어요 진짜. 나는 이 가수랑 결혼을 할 것이다. 눈이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영어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읽을 줄도 모르잖아요. 영어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했다는 네. 거죠. 읽을 줄 모르니까 일단 읽어야 되겠는 거야. 근데 학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 교무실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과서 영어 테이프 있잖아요. 네. 원어민들이 읽은 거. 그거 좀 저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 빌려달라고? 선생님이 처음에는 거짓말 왜냐면 제가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인 걸 뻔히 영어 선생님 아니까 그쵸 디스 이즈인데 네. 이걸 달라고 하니까 수상하잖아. 너 이거 네. 잃어버리려고 해야지 가다가 불태우려고 하지 막 선생님 그랬었어요. 아, 너 이거 집에 가서 불태우려고 해. 너 이거 영어 시간에 못 틀게 하려고 그래서 가져가려고 해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뭘로 보고 그냥 좀 줘 빌려 달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그걸 공테이프에다가 녹음을 시켰어요. 세상에. 카피 떠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원어민 애들이 이걸 this라고 읽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혼자서 터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무시무시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으니까 이 가수랑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가수랑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 아니 근데 요즘에 BTS 네. BTS 애들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꿈을 다 가지고 살아요. 아 그래요? BTS 지민이랑 랩몬스터이랑 네. 다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애들. 그 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되게 소중한 꿈이고 그게 원동력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네. 와.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읽는 것부터 외우고 이렇게 깨우치고 네. 그 다음에는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처음에 보면 뭐 뭐 일반 동사, 비동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뭐, 네. Do you like, 뭐 does she like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저는 단지 문법으로 대한 게 아니라 제가 할 말로 대했어요. 할 말로. 아,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면 말을 제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꼬시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나 미치겠다. 이거 방송할 수 있나? 아니, 왜요? 진짜요? 왜? 와, 근데 엄청난 원동력이다. 그거는. 근데 그것을 현실화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있었어요. 와. 그래서 그때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네. 버스도 있는데 저희 돈이 없으니까 버스비 아끼려고 네. 걸어 다녔거든요. 가는 길이 다 논길, 밭길 막 이래요. 네, 네. 그 길을 가면서 저는 시간이 그 시간을 아끼려고 여기 수첩에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하면서 갔어요. 뭐. 예. 왔다 갔다 네. 왕복 거의 1시간 말하기 연습을 하루에 계속 하는 네.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쌓인 실력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커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시골 이제 학교 이제 외대 제가 영어과 네. 나왔는데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외대 영어과. 네. 그러면 저한테도 너 뭐 미국에서 살다 왔어? 이런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나 충청도 금산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아, 세상에 대박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설정이 되면은 움직임에 두려움이 없어지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영어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나 별로 영어 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사람이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나 영어 별로 관심 없어요. 필요는 한데 관심 없어요. 아, 맞아 맞아. 어. 저도 영어를 잘하고 싶긴 한데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잘, 결과는 얻고 네. 싶은데 그 프로세스 과정을 네. 하기가 싫은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좀 더 편한 뭐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쉽게 해주는 뭐 회사가 네. 없을까? 네.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그 코어 소리 영어를 듣는 거예요. 어, 이거 당황스럽네. 이거. 발음에 관해서는 네. 코어 소리 영어 제강이가 먼저 짝입니다. 아, 네. 아, 네. 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종이에다가. 진짜 내가 이 영어를 잘하면 뭐가 좋은지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다라고 그 아, 하나 그렇구나. 있었듯이 네. 정말 뭐 내 연봉이 몇천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은퇴를 몇 살에 하고 싶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더 간절한 이유를 하나를 택해 놓는 게 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애한테 잘난 척하고 싶어. 우리 그거 애. 너무 중요해요. 네. 오, 애기한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는 아직 애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이한테 제 아이한테 정말 퍼펙트한 영어를 물려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영어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 지금은. 저는 그거 있잖아요. 애랑 둘이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는 거. 아, 그런 모습. 네, 그 모습을 원해요. 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저도 영어를 더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제 나중에 자녀에게 더 완벽한 영어 물려주고 싶어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 같은 것을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 영어 다들 하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 어. 애랑 둘이서 여행 가고 이런 거 좀 약간 로망이죠. 네, 근데 이제 아들이거든요. 응. 둘이 딱 가가지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잃어버렸어. 응. 그러니까 아빠가 어, 있어봐. 아빠가 막 딱 이렇게 하라고. 네, 딱 찾아오고 갑자기 막 친구 되고 막. 아, 그 사람이. 아, 그거 완전히 드라마에 나온 거잖아. 아, 무슨 결혼을 목표로 했었으면서. 아니, 아, 그것보다는. 아, 그것보다는. 네, 그것보다 현실적이죠. 어, 현실적. 아, 더, 아, 그래서 더우셨구나. 아, 더 더워지네. 아, 저 원래 안 더웠는데. 아, sure, sure. 아, 그러니까요. 아, 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 되게 솔직하고. 아,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이유예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해서 친구가 많이 돼요. 실제로 많이 돼. 아, 나 너무 민망하네. 아니에요, 아니요. 네. 아주 좋았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나도 영어 잘하고 싶다. 어, 네. 그렇게. 야, 너도 잘할 수 있어. 어, 너희들도 잘할 수 있어. 이거 안 돼. 아, 예. 예. 재미있게. 진짜 다이나믹하게 살, 재미있게라기보다는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어요. 다이나믹하게. 예. 어, 예. 그래, 좀, 모든 일에 감사해요, 진짜. 예. 어렸을 때 가난했던 것도 감사해요. 왜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어, 뭘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부모님이 네. 돈 걱정 안 하시도록 뭐 이렇게 지원 같은 거 해줄 수 있게 제가 건물도 네. 사놨고, 예. 건물. 강남에. 빌딩. 강남 건물. 강남에.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 아까도 제가 부동산에 처음에 사업 그 손해 본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제가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어요. 네.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한 그 강 투자, 그러니까. 네. 저는 아파트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네. 건물을 샀거든요. 예. 네. 근데 그 건물을 너무나 운이 좋게 좋은 가격을 사서 사는 순간 10억을 벌었어요. 여기서 한 걸 여기서 벌었네요. 네. 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이렇게 몸을 삐딱하게 하고 네. 그렇게 막 내가 이렇게 영어 하면서 노래 넣고 한 그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네. 그때 몰랐어요. 그 아이디어가 진짜 지금 들으면 아 그게 무슨 그게 월급 70배 올린 비법이야? 누구나 하겠다. 몸 이렇게 트는 거 누구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가진 가치가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네.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네. 실패했을 때 약간 창피한 거 두려운 네.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실패했을 때 창피하거나 두려운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이외에 누구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더라고요. 맞아. 창피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예. 네. 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찔러라도 일단 봐야 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야 돼. 해봐야 된다. 네, 그쵸. 아, 저 오늘 샤이니 선생님과 이런 또. 네. 샤이니 선생님과 포복절도의 시간을 포복절도. 아, 나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시고. 아 정말요? 네. 감사해요. 분위기를 이렇게 줬다 놨다 잘하시는 아, 것 같아요. 아 줬다 놨다? 네. 아닙니다. 신사임당님이 잘 해주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네. 네. 자기 몸값을 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이것만 기억해라 이런 거. 잘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본인이 시간이 순삭되는 느낌이 드는지 그거를 적어보고 재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연결시키는 방법. 네. 순삭되는 것을 돈과 연결시킨다. 네. 그게... 순삭을 재화하기. 그게 돈 몸값을 올리는 네. 가장 빠른 지름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오늘 인터뷰가 순삭이었는데 이거랑 좀 돈이랑 연결을 시켜봐야겠네. 아 그래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You're doing a very good 네. job actually. 하여튼. 아 적응이 안 되네 이게. 수시로 영어가. 하여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